안녕하세요.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드시면 됩니다. 예. 낯선 외래 용어 때문에 헷갈릴 때도 많으시죠. 이 공공기관, 또 언론, 이런 데서 쓰는 그런 그 낯선 외래 용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그 몰라서 소외되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그 한글문화연대에서 이 공공 언어 감시 활동 이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에 관련 기사가 났어요. 남지은 기자님이 글을 쓰셨는데 숏폼 대신에 짧은 영상으로 기사에 쉬운 우리말 사용해요. 제목도 아주 예쁘게 뽑으셨죠? 그러니까 숏폼 하는데 짧은 영상 이렇게 하자 뭐 그런 얘기인데 한글문화연대가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 용어를 정리했다.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어 용어 60개를 선정해 국어 전문가와 언론 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현장 기자 507명이 참여해 활용도를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뭐 남지은 기자님도 참여하셨겠죠. 한글문화연대는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100개 용어 중에서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60개를 최종 선정했다. 쉬운 우리말 기사가 언론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8일 밝혔다. 8월 8일이죠. 네. 60개 용어를 보면 대화금융사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신저 피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금융사기, 그리고 이제 스미싱, 요 스미싱보다는 요즘에 문자사기, 요쪽을 좀 더 많이 쓰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테이저건, 예, 이게 이제 치안 퇴치할 때 쓰는 예, 그런 거죠. 전기충격총, 예. 아, 스쿨존, 이거 아직도 쓰는 데가 있나요? 예, 어린이 보호구요. 가스라이팅 심리지배. 예, 뭐 이제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 패싱 이런 말 요즘에 또 많이 쓰죠. 예, 누구를 뭐 패싱했다. 뭐, 한국이 뭐 패싱을 당했다. 뭐 이런 말 쓰는데 예, 배제. 예, 이런 말을 쓰자. 예, 사실은 뭐 누굴 배제하고 예, 뭐 이런 거 안 좋은 거죠. 예, 무장애 또는 장벽 없는 이렇게 쓰자. 베리어 프리란 말 쓰지 말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요즘 거의 안 들리죠. 아, 도어 스태핑을 안 하죠. 예. 안 하니까 안 들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출근길 문답. 예. 예. 아무튼 뭐, 요 정도 돼 있는데 자세한 단어는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 그러면 60개인데 또 뭐가 있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죠. 예. 뭐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한글문화연대 이렇게 검색하면 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60개가 여기는 다 있죠. 1번부터 쭉 있는데 이건 뭐예요? 몸 캠피싱. 아, 이런 말을 쓰나요? 불법 촬영 협박. 그러니까 이제 불법으로 촬영해 가지고 또 그걸 갖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 그런 거로군요. 네. 불법 촬영 협박. 예. 그리고, 어닝쇼크. 이런 말도 아무튼 경제 관련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데, 실적 충격. 예.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급등. 깜짝 실적.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하우는 뭐예요? 비법 요령 비결. 예. 굳이 노하우를 쓸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예. 핵심어, 키워드. 아, 키워드. 키워드도 많이 쓰는데, 이건 이제 핵심어로 하자. 예. 사실 예전에 이제 열쇠말이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의 그 문을 여는 열쇠, 열쇠말. 예. 뭐 핵심어를 쓰든, 열쇠말을 쓰든, 예. 뭐, 키워드보다는 낫겠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미 키워드가 입에 뱄어.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될 수 있으면 쉬운 우리말을 쓰는 게 좋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예. 헤이트 스피치.
아, 요것도 뭐예요? 예, 혐오 표현, 혐오 발언. 예.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를 혐오하는, 거리에서 많이 하죠. 무슨 저 시위한다, 데모한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그냥 뭐 상대방을 그냥 뭐 비방하고 혐오하고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뭐 그냥 MOU, 이건 이제 업무 협약이고 AI도 많이 쓰는데 사실 인공지능 이쪽이 더 쉽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류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그냥 AI라고 하면은 이게 헷갈려요. 하나는 인공지능, 하나는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한글 문화연대에서 그뭐 열심히 합니다. 예.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구호는 파이팅이 아니고 아리아리죠. 아리아리. 네. 예. 자,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